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의 나눗셈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볼까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책 20쪽에서 21쪽을 펴주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보면 자연수 나누기 분수, 가분수 나누기 분수, 또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때 분모가 같은 경우 있었고요. 분모가 다른 경우가 있었죠.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분수를 이용했었고요.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통분해서 구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곱셈으로 고치려면 분수 나누기 분모분의 분자를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분자를 밑으로, 분모를 위로 서로 위치를 바꾸어줘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넓이가 2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세로가 7분의 2m일 때 가로를 구해봅시다. 자, 넓이가 2제곱미터이고 세로가 7분의 2m네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엇 곱하기 무엇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맞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가로를 구하는 식을 나눗셈을 사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넓이인 2제곱미터 나누기 7분의 2. 세로. 넓이를 세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가로를 구해보세요. 자, 2 나누기 7분의 2는 앞에서 배웠던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때는 자연수에서 먼저 분자를 나눠주고 그 뒤에 분모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2 나누기 분자인 2 곱하기 7이 되기 때문에 1 곱하기 7이므로 가로의 길이는 7이 됩니다. 즉, 7m입니다. 자,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직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우리가 구했던 가로 길이 7m에 문제에서 주었던 세로 길이 7분의 2m를 곱해보면 곱해서 넓이가 나온다면 똑바로 계산한 것이 되겠죠. 7분의 2m 곱하기 7m는 2m이고요. 2제곱미터이고요. 직사각형 넓이도 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는 맞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인 것은 똑같지만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가
이때까지 왔던 수와는 다른 무슨 분수라고 하는데요. 이 분수의 이름은 가분수입니다. 가분수의 뜻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큰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계산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빈칸을 보겠습니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하기 위해선 통분을 필요로 합니다. 4와 7은 28로 통분이 가능하죠. 4분의 5는 47에 28이기 때문에 5에도 7을 곱한 28분의 35가 되겠고요. 7분의 5는 28분의 20으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분모를 같게 통분했다면 분자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죠. 즉, 35분의 20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연수의 나눗셈을 분수로 바꾼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위로, 나누는 수 20이 밑으로 가게 됩니다. 5로 약분이 되겠네요. 5로 약분하면 5, 4, 20, 4분의 5, 7에 35, 7. 자, 이 친구는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치면 4, 1은 4. 1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다른 방법인데요. 이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고치면, 나누는 수를 바꾼다고 했죠. 곱셈으로 바꾼다면 분자가 분모의 위치로, 분모가 분자의 위치로 가서 4분의 5 곱하기 5분의 7, 곱셈 과정에서도 약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4분의 7이 됩니다. 즉, 이 친구도 가분수이기 때문에 4분의 7을 대분수로 고치면 4, 1은 4, 1과 4분의 3이 됩니다. 자, 위쪽은 준기이고 밑쪽은 지혜의 계산 과정입니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지혜의 계산 과정,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7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가분수 나누기 분수이기 때문에 분수의 나눗셈처럼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으로 하면 6으로 통분할 수 있기 때문에 6분의 21 나누기 6분의 4가 되겠네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21 나누기 4로 바꿀 수 있고 이는 4분의 21. 대분수로 고치면 5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2분의 7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는 나누는 수 3분의 1을 곱셈으로 바꿔서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꿔준 것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을 하면 4분의 21. 즉, 대분수로 고치면 5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분의 8 나누기 6분의 5입니다. 똑같이 통분해서 하는 방법은 30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30분의 8, 6에 48 나누기 30분의 5, 25. 분모가 같기 때문에 48 나누기 25는 25분의 48. 여기는 25가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과 25분의 23이 되겠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5분의 8 곱하기 5분의 6이 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25분의
5분의 48이 되고 이는 1과 25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대분수를 가분수를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4분의 5 나누기 5분의 3을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통분해서 한다면 20분의 25 나누기 20분의 12. 25 나누기 12는 12분의 25가 되고, 대분수로 고치면 여기에는 12가 두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와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4분의 5 곱하기 3분의 5. 계산해보면 분모는 12분의 분자는 5의 25. 똑같이 2와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와 5분의 2 나누기 7분의 4는 똑같이 가분수로 고쳐준다면 5분의 12 나누기 7분의 4가 되겠네요.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35로 통분하자면 분자는 84 나누기 35분의 20이 될 거고요. 이는 84 나누기 20. 20분의 84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5분의 21, 즉 4와 5분의 1이 되겠고요. 5분의 12 곱하기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식에서는 떨어져 있어도 위아래 공통되는 수가 있으면 약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12와 4가 공통된 수가 4가 있기 때문에 4, 1은 4, 4, 3, 12 약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1이 되겠네요. 대분수로 고치면 4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할 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수학의 킴책 16쪽에서 17쪽을 풀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